소울 트리. 그 열매는 문명의 에너지원이었지만 종족들 간의 전쟁을 가져온 재앙이기도 했다. 끝없는 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어느 날, 종족의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을 맺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로 한다. 종족의 대표들이 출전해 우승자가 열매를 차지하는 대회. 선수들은 와치와 실드를 장착하고 상대방을 아웃시킨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종족의 운명을 걸고 출전한 최정예 선수들. 그들을 우리는 런닝맨이라 부른다. 티슈 부족의 대표 휴지다. 첫 출전이라 굉장히 떨리지만 우리 티슈 부족을 위해 이 한몸 바칠 각오는 되어 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우리 티슈 부족이 될 거다. 우리 부족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줘요. 제가 소울트리 열매 꼭 가져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 런닝맨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 런닝맨 히어로즈입니다. 이 런닝맨 히어로즈는 인기 애니메이션인 런닝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소울트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 종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배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티슈 부족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소울트리 열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우 캐릭터가 굉장히 뭔가 친숙하네요. 이 친구와 함께 떠나봅시다.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뚜껑 패면 돼요. 그냥 보이는 적들을 싹 다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차징 어택도 있거든요. 기 모아서 쓰는 공격이 있는데 기 모아면은 리우 어택은 뿅! 아 뭐야 뿅! 배틀로얄 모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점점 무대가 줄어들어요. 어우 어우 아우 까불고 있어. 그렇지. 자, 리우의 궁극기 한번 바로 발동해 볼게요. 발동 뺨. 몇분 같은 경우에 총 3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방금 한번 죽었기 때문에 엄마 안돼 안돼. 아니 이거 1등 생각보다 빡센데요? 배틀로얄 모드에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쿼드 모드로 갑니다. 렛츠고. 아우! 수리검 던져주고. 오, 그래도 저희가 1점 앞서갑니다. 뭐야! 오! 안돼! 얘 같은 경우에는 기 모아서 공격을 하면 차징 어택 같은 경우에는 오! 궁극기 발동. 오! 야, 얘 잠깐만, 얘 은신인데? 허이? 허이? 어딜 가시나? 엄마. 기 모아서. 자빠져, 그렇지. 자빠졌을 때 마구 패요. 오! 아우! 오, 살짝 피해주고요. 기 모아. 안 돼, 스톡 걸렸다! 안 돼, 그거 먹지 마. 기 모아서, 스턴! 자빠지시구요. 아! 어! 오 마이 갓. 저거 범위 뭔데?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는 각이에요. 그렇지! 10덱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성공했습니다. 어이? 오! 돌진기네! 오! 야! 세죠? 겁나 세죠? 그리고 체력도 많아가지고 애들 정신 못 차립니다. 속도 업! 마무리! 궁극기로 파워업 시켜가지고 애들 다 팹니다. 후들기야! 뚜시! 아! 야! 이 영혼의 맛다 이거지네.
어? 노잉? 아니 어디 가요? 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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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어제 저는 잊어주세요. 저는 그냥 오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무조건 우리 티슈 부족 1등을 한다는 마인드예요. 예, 일단은 여기 또 게임 시스템 한번 살펴보시면 소울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 소울트리를 레벨업 하면은 이게 플레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업그레이드. 오케이. 뾰뾰뿅. 우! 3레벨 진화. 오, 커졌어. 4레벨로 진화합니다. 와! 나무가 돼버렸어. 이 정제소에서 포스링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포스링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한번 얻어봅시다. 학급 포스링이 나왔어요. 쉽게 생각해서 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장착해주면은 뿅뿅뿅 차지 어택에 충전 속도가 3% 향상이 되는 그런 포스링을 장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스링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캐릭터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겠죠? 근데 어제와 다르게 또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무려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 얘네들이 DV7이라고 약간 악당들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마칸, 알토 이렇게 해가지고 스탯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캐밍골드. 우! 포스가 그냥 아주 최종 보스 느낌이네요. 딱 런닝맨 애니메이션에서도 얘가 최종 보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전설 캐릭터를 얻은 느낌이랄까요. 좋아, 이거 보석도 많은데 프리미엄 박스 질러가지고. 아, 근데 캐릭터는 이미 다 얻어가지고 여기서 뭐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오! 오! 에이전트 쿠가! 삼성짜리! 나이스인데? 어우, 에이전트 팔라 삼성까지 나이스. 자, 티슈 부족에 운명이 달려있다. 가보자. 오, 이번에 롱키 3명이랑 쿠가 2명. 되게 극단적인 조합인데 이것도. 호이 잡아뜨리고 크리티컬 나이스. 카이팅으로 간다. 카이팅 카이팅. 엄마야, 너 왜 이렇게 아프냐? 공격력 강화, 공격력 강화. 호이 호이. 잠깐만, 궁극기 방금 쓴 거야? 아우! 아, 쿠가랑 맞다이 뜨면 안 돼. 어, 카이팅, 카이팅. 피해주고. 궁극기 발동! 피 말고? 여차하면 궁극기 빨아가지고 피 회복할게요. 궁극기! 호우! 호우! 아니, 저기요, 차밍골드 씨, 최종 보스 아니셨나요? 아, 이거 진짜 쿠가가 사기인가? 차밍골드 거의 전설급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쿠가한테 바로 뚝배기 깨집니다. 포션 뚜시. 어! 안돼! 안돼! 오마이갓 오마이갓 뜨! 진짜 열받네. 자, 진짜 1등 해보자. 이거 초반에 싸우면 안 돼요. 이거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최대한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정말로 그 다른 애들이 있을 때 피 관리 좀 해주고. 아이 진짜 가라 가라. 아, 왜 이렇게 세. 응, 열심히 싸워. 나 안 싸울 거야. 어이, 친구들 싸움 좀 할 줄 아는구나. 잘 싸워. 결국에 최후의 승자는 내가 될 것이야. 어딜 어딜 들어와. 이거 그냥 난전해야 돼. 패버려 패버려 패버려. 뚜시 뚜시 뚜시. 궁극기 발동 앤드 차징 어택. 아, 내가 이긴다. 김호사 한번 더. 일로 와라. 올라 와. 좋은 말할 때 와. 와! 뚜시! 그렇지! 아, 존버는 승리한다! 아,
아, 드디어 우리 티슈 부족의 대표로서 1등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런닝맨 히어로즈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저는 이게 런닝맨 애니메이션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설명과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부족의 대표로서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